자, 오늘은 이 골프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컬 운동을 하기 힘들 텐데 그런 분들도 이 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두에 많은 자극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엘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정상적으로 컬을 잡는다면 바벨을 잡는다면 여기에 많은 부하가 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불독 그립을 잡듯이 사선으로 손바닥에 오게 바벨을 잡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사선이 되게 불독 그립으로 바벨을 잡으면은 컬을 해도 엘보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컬을 할 때 무겁기 때문에 당길 때도 내 몸에 가까이 붙이면서 당기고 또한 내릴 때도 약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두만의 자극을 끌어내기 힘들게 됩니다. 제가 왜 이두만의 자극을 끌어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이미 고중량을 많이 다루고 내가 들 수 있는 그런 중량을 최대한 다루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보조 운동들까지 그런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보조 운동을 제대로 가져가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런 단순 관절 운동들,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립을 해서 좀 적은 중량으로 많은 자극을 끌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피로도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컬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면 팔꿈치가 이렇게 살짝 앞쪽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때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빼서 내리는 게 아니라 살짝 원을 그리듯이 내려주는 겁니다. 과장을 하자면 살짝 이런 느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수축을 하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완을 시켜주면은 이두에 좀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독 그립으로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컬을 하신다면 좀 더 이두에 많은 자극을 주면서 이 골프 엘보도 아프지 않게 컬을 할 수 있을 겁니다.